너, 야, 야, 너는 여기서 저거, 저 국수. 메밀국수 싸놓. 아, 그래가지고 이게 메밀면이 따로 있었구나. 형님, 그럼 이거 지금 찬물에다 한번 다 데쳐가지고. 아, 메밀국수인데, 내가 또. 메밀 좋아해? 예, 전 메밀국수 많이 먹어가지고. 많이 먹어봤으면 확실히 알겠구나, 맛을. 메밀국수도 사실 면보단 저 양념. 저 국물이 중요하잖아. 네, 국물이랑. 근데 보통은 사실 이 국물이 아니잖아요. 그 가다랑어 그 국물이잖아요. 그 당연하지. 근데 오늘은 이제 저 새로운 국물로 해서. 아, 진짜. 와, 그럼 멸치도 잘 팔리고. 그쵸. 굳이 수입 안 해도 되고. 나중에 가면 또 수출할 수도 있고. 그렇지. 가격이 훨씬. 와. 멸치는... 네가 아는 메뉴라니까 벌써 촉촉촉 내가 원하는 대답이 다 나오는구나. 아, 그러니까 이 메밀 이쪽은 또 제가. 제가 별명이 김메밀이었어가지고 워낙 좋아해서. 하나는 진짜 전문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. 알았어. 동그랗게. 아, 감사합니다. 아~ 원래 동그랗게 해가지고 나오죠. 아, 그렇게 와, 동그랗게 말리면 너무 푸짐하다. 아, 벌써 맛있겠다. 여름이면 이거 끝나면 이걸 팔아야 되거든, 여름에. 진짜로 희철이가 이거 좋아한다니까. 야, 희철아, 너 진짜로 이 프로그램에 임할 때 네가 솔직히 얘기했잖아. 네. 거짓말 안 한다고. 네, 진짜 맛 솔직히 얘기해. 근데 사실 저 국물에는 나도 처음이라서 이걸 진짜 먹어보고 어떤지를. 저 이거는 너무 많이 먹어봐서 메밀을 무슨. 너무 푹지지 말고. 아, 부드러워지. 와. 뭐 예술이지. 와. 와. 완전 제 취향인데 이거. 형님, 솔직히 제가 다른 건 자신 없어도 메밀국수는 제가 진짜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이거 우리가 멸치로 낸 육수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들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것 같아요. 아니, 진짜로 그냥 모를 거야. 그 가다랑어? 어, 가다랑어 퍼. 그거랑 다를 거야. 좋아요. 농담이 아니라 나는 메밀은 내가 전문인데 여름 돼서 여수에서 파는 건 둘째 치고 이 가다랑어 없이 멸치로 국물을 낼 수 있다는 게 그게 되나요? 저는 사실 이거 별로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, 처음에는. 아, 그래요? 그냥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. 근데 국물 차이가 전혀 없어.